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제가 이 서울에서도 아주 그 분위기 있는 곳 북촌마을 가회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누가 우리를 초대했다면서요? 자, 오늘은 네네 한옥이 보이세요? 한옥? 네네네 2층 한옥. 한옥집이 아주 유명한 한식당 네네. 레스토랑인데 네. 거기 총괄 셰프를 만나러 왔어요. 셰프? 네, 총괄 셰프. 셰프가 뭐 한두 명인가? 좀 힌트를 해주세요. 힌트를 하나, 단어를 하나 드릴게요. 단아함. 단아함? 단아한 분위기의 그 여자 셰프? 그럼? 여자 셰프? 그럼? 남자입니다. 남자가 단아예요? 네. 누군가 그러면? 아 요즘 저 네네. 오 채널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아주 큰 활약하고 있는 감았어 한식의 내가 이제 꽁지머리 유현수 셰프를 만나러 왔어.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알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 여기 그래요? 그렇죠. 아 네 뭐 그 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 네네 갑시다 네, 올라갑시다. 와 유현수 셰프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와, 이게 한옥을 이게 개조해서. 이게 멋있게 레스토랑을 꾸몄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와우 이 눈에 확 띄는 게 2018 미슐랭. 와우 이 자랑스럽게 딱.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겠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따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소리가 나는데 어디 계시나? 주방에. 오케이. 여기 계세요. 아이고 셰프님 안녕하세요. 셰프님, 어우, 바쁘시네요. 어우,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군요. 네. 언젠가는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리굴비 메뉴가 있거든요. 보리굴비? 예, 거기에 곁들이는 이제 묵나물 비빔밥이거든요. 묵나물을 특별히 좀 곁들여가지고 저희가 메뉴를 개발한 메뉴가 있습니다. 와 언젠간 저도 한번 와서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딱 내는 거군요. 묵나물을 이렇게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긴 지금 보리도 좀 섞여 있고요. 예예. 보리굴비가 원래 그 보리에다가 좀 숙성을 시키는 그렇죠 굴비를. 네네. 보리하고 또 이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와 궁합이 좋아서. 네. 와.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상차림을 오 예쁘게. 하고. 네. 제가 이게 지금 보리굴비인데요. 네네. 네,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조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예예. 올려주시고 이제 저희 또 한식하면 또 고명. 그렇죠 고명. 네네네. 고명을 지단하고 이제 예쁘게 올려놔야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슐랭 원스타 셰프께서 직접 플레이팅하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약간 좀 전통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네네. 좀 모던한 네네. 느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야, 요게 요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가 그 식욕 확 돋구는 효과가 있나 봐요. 이 요소들은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맛 아니겠습니까? 예. 요소를 좀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그런 메뉴라고. 벌써 지금 제가 침이 고입니다. 예. 지금 먹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기가 우리 저 예, 유현수 셰프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한옥을 이렇게 개조한 것 같아요. 그죠? 리모델링. 네, 여기가 분위기가.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예, 예. 북촌 네네. 한옥 마을이 아주 느낌 있는 북촌 한옥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홀도 좀 구경시켜 주세요. 네, 한번 이 한옥 석가래들하고 예. 굉장히 예. 와. 최대한 그 옛날 한옥을 그대로 네네. 살리면서 네네. 조금 모던하게 하려고 그 대들보 석가래가 다 네. 드러나 있어요. 그 석가래는 지금 기존의 그 한옥 그대로. 저 대들보 석가래하고 네. 창밖에 보이는 네. 소나무하고 아주 어우러진 게. 네, 저기가 멋있습니다. 저희 가장 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 소나무가 눈이 와도 좋고 네. 비가 와도 네. 좋고 네. 또 아침에 햇살이 내리칠 때도 좋고. 근데 저 생각보다 네. 그 이 세계가 인정하는 이 셰프님의 네. 식당이. 네. 너무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네요. 네, 저희가 작습니다. 7 테이블 정도 있고요. 에, 네. 뭐 외국에는 사실 작은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하긴 요새 네. 이렇게 또 작은 데를 좋아한다면서요? 원 테이블이라 그래서 네, 테이블 네. 하나만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만을 위한 네, 요리를 먹는 예, 예,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통적인 느낌과 네. 모던한 느낌을 좀 같이 예, 음식으로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분위기나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의 어떤 우리 한국적인 좀 느낌을 받으셨으면 네. 좋겠어서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저희가 그 뭐 점심 저녁 할 때 한 끼 정도에 아 무슨 궁금하군요. 이게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데 그게 뭐 그리 싸겠어요? 비싸죠. 함부로 못 오죠 여기. 네. 보편적으로 한 얼마 정도?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한 7만 7천 원짜리 코스. 저희가 이제 코스만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중간 정도 코스거든요. 네. 한정된 인원만 받다 보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네. 다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오늘 여기서 저희 스태프들 네. 저보고 내라고요? 회식? 저보고 내라고요? 그렇죠. 고민 좀 해볼게. 좀 해볼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아니요, 저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제가요? 한 15분 정도 그렇죠. 되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아, 그 정도 얘기만 하고요. 하여튼 여기 전부 예약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예약제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좌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아 금방 좀 차죠. 아 오늘 우리가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안 되나 보다. 네. 하여간에 아, 예약을 안 하셨지만 네. 제가 그래도 원하신다. 원하신다. 아 이거 이 이상하게 몰고 가네. 큰일 났네. 이렇게 밝은 아, 그, 은행을 갔다. 이렇게 적극적인 촬영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못됐어요. 하여간에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네. 늘 궁금했어요. 네. 이 꽁지머리부터 참 너무 궁금한 네. 게 많거든요. 조용한 데 가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자. 예,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나가실까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막 텔레비전을 켜신 분들이 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유명 셰프가 우리 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나왔을까? 우리 강원도 네, 방송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이잖아요. 와, 한호성이 네. 우리 스태프들 PD까지. 네. 네. 원주에서 태어나셔서 자란 거예요?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네. 그러니까 제 유년 시절을 네. 그대로 다 보냈죠. 와.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딱 보면 네. 강원도 생각난다 그러세요. 뭐 감자가위 아, 얼굴을 보면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예,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쪽이 좀 이렇게 넙대대합니다. 약간 좀 넙적하고 네, 네, 약간 네, 네. 좀 그런 감자 같은 그 네. 느낌 아 인상이 좋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푸근한 느낌도 네. 있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원주 출생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고향 원주가 오늘날의 유현수 셰프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아, 제가 글쎄요, 셰프가 될 수 있는 8알은 네. 그래도 고향이 아니었나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주가 어떻게 해서 그럼 유현수 셰프한테 요리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린 네.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되게 중요할 텐데 뭔가 굉장히 많은 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상 자체가 네. 사실 셰프로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주에서 어린 네, 시절에 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의 맛이라는 게 그 네. 미각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미각 왜냐하면 요리사가 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맛을 알아야 네. 그 맛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저는 또 이제 한식을 하는 셰프니까 네, 네. 한국의 토속적인 우리의 그 맛을 그대로 제가 맛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네.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셰프로서. 네. 근데 제가 오늘 뵈려고 그 이력을 쭉 보니까 무슨 뭐 대단한 어디 저 음식 무슨 학 만드는 학과에 가서 네.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공이 디자인이시더라고요. 네,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이제 셰프라든지 네. 음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높아졌지.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그래도 한 20여 년 전이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뭐 관심들은 사실 없었죠. 물론 개인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요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네네. 아 내가 뭐 셰프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아 요리사를 해야 되겠다 네. 사실을 그런 것들을 느낄 만한 동기부여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관심은 네, 있을지언정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하고 음식하는 거 이외에 또 가장 좋아했던 게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와 네. 음식과 그림. 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끌려가지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전공도 그렇게 하고 뭐. 취직해서 회사 네. 생활도 하셨다면서요? 네, 회사 취직해가지고 네. 디자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뭐 저 대기업에 멋지게 취직을 딱 하셔서 대기업으로 잘 나갔다고. 네. 뭐 그때 뭐 북디자인도 좀 했었고 네. 네. 그래서 디자인 쪽 생활을 디자이너로서 조금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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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네.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내가 또 하나의 관심 분야였던 네. 요리를 할 거야. 네.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 길이 아니야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네. 요리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계속 이쪽을 뭐 리서치하고 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이런 정도였지 책 보고 그다음에 서점에서 네. 책 보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하는 거를 네. 요리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 그 음식을 배워보기 시작했죠. 무슨 뭐 학원 같은 데 가셔서 네, 그런 데서 뭐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 해가지고 뭐 좋다는 데들 이렇게 다니면서 수소문하면서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배울수록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뭐 그렇게 해서 길을 좀 바꾸고 싶은 뭐 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 네. 오케이 하셨어요 쉽게? 오케이 안 하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어서 사실 그때는 이제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워낙 힘든 걸 알잖아요 사실. 네. 이쪽 또 그쪽 운영도 해보셨었고 하니까 그래서 결사 반대하셨죠. 그래서 설득은 사실 안 됐고요. 제가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야 됐다 했다 네. 그러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뭐 관심은 뭐 주변에 좀 배우다 보니까 좋더라라고 네. 했지만 네. 이걸 내 직업으로 평생 해야지 네. 그러면. 근데 그런 코스를 밟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조리 학교를 많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학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네, 컬리너리 스쿨에 사실 지금도 많이 가 있고 공부하는 네.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은 여건도 여건이지만 저는 일단 좀 현실적인 예, 현장 위주의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싶었어요. 예. 주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어떻게 조리를 저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방이 나의 학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주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주방에서 제일 높은 분이 허가를 해줘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쪽은 사실 인력난이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직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싹수가 있어 그렇죠. 보여야 네. 또 아무 셰프 밑에 가려고 하진 네, 않으셨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아, 제가 처음부터 한식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요리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그때는 사실 양식 쪽이 인기가 좀 조금 멋있어 보이잖아. 싶고. 이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네. 근데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네. 뭐 이래야 좀 폼나 네. 보이잖아요. 주방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쩍번쩍.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식집들은 거의 이제 장화 신고 많이들 하셨고. 맞아, 맞아. 진짜. 아, 저도 거의 이게 이제 비닐. 네. 예, 예, 예. 소재에. 네, 맞아. 세탁이 좀. 주방 편하게. 밑에 저기 배추 조가리도 많이 있고. 네. 이게 주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서서하기보다는 좌식 조리를 주로 앉아서 많이 좌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 근처 이렇게 아 재밌으십니다. 네, 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아 나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그럼 할 거면 끝까지 가보고 싶다. 네, 네.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한식이었고 내가 어려서부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예. 와.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식당들, 예. 뭐 유명하다는 네네. 한식당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 유명한 집이 있어요. 손맛 좋다는 네네. 집들이 있고 한 집들. 네. 그때만 해도 뭐 한식 레스토랑이라고 할 만한 데도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식집, 네. 한정식집이라든지 뭐 식당들. 그리고 또 고급 호텔들은 또 한식을 막 뺐어요, 다. 그렇죠. 네. 이상하게. 그래서, 네. 그래서 호텔도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식당들, 한정식집들을 좀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좀 받았죠.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조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후회 안 해봤어요, 지금은. 아, 나 괜히 이걸로 왔네. 왜 내가 왜 이 주방에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아, 근데 그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네. 재미있었어요, 되게. 야, 특이하신 분이시네. 그 설거지 하는데도 재밌어요. 네, 네. 힘들다기보다는 네. 주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편했고, 네. 그 뭐, 오랜 시간 일을 장시간 하다 보면 사실 힘들거든요. 예, 예. 근데 이미 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체력도 받쳐줬겠지만 네. 뭐 그런 힘든 거 모르고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오히려 주방 일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이 사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식자재도 매일매일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일들도 그날그날 사람에 따라서 식재료에 따라서 뭐 이게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좀 새롭고 색다르고 오히려 재미를 느끼고 네, 재미가 있나. 예. 그러면 한식을 전문가로 하면은 그냥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되는데 굳이 또 외국의 유명한 예. 셰프들 밑에서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것도 왜? 우선은 한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예. 때문에
한식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예, 몇 년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해외를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어떤 이 셰프의 문화라든지 이런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호스피탈리티 전체가 사실 외국이 선진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외식 문화라는 것이 뭐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몇백 년씩 된 레스토랑도 그렇죠. 있고 네. 예. 뭐 대를 이어서 하는 셰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의 문화는 뭔가? 네, 그들은 어떻게 또 음식을 조리하고 있고 과연 어떤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있고 과연 다이닝이라든지 그때 이제 파인 다이닝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또 어떻게 아, 한정식집 우리나라의 한식당들은 지금 이렇구나. 주로 이제 프렌치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유럽 쪽이 좀 많이 발달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 나는 이 정도면은 한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초를 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냥 뭐 해외도 대충 가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 흔히들 뭐 다 아실 거야 이제 뭐 미슐랭 뭐 3스타 뭐 2스타 그것도 막 3스타 2스타 막 이런 주방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 근데 거기서 왜 한식 전공한 사람 뭐 대단한 조리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받아줬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때 지금처럼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스타면 더 힘들죠. 왜 받아줬을까요? 근데 이제 역시나 해외 쪽도 예, 인력난이 좀 심한. 아니 이게 너무 겸손한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뭐 막연하잖아요, 사실. 네, 네, 네. 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갈 건데, 그죠? 네. 어느 나라, 어느 레스토랑에 갈 거냐.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과연 어딜 가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라는 사실 그 막연함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미쉐린 가이드라는 것이 약간 바이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셰프 레스토랑이라든지 셰프들에 대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유명한 레스토랑들 뭐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스타 셰프라든지 스타 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온 거거든요. 미쉐린 스타. 네. 네. 그래서 3 스타, 2 스타, 1 스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그러면 이런 데들을 가봐야 되겠다. 네. 유명하니까 유명하면 뭐 잘할 것이고 그렇죠. 와 과연 그러면 별 하나짜리도 대단하다는데 별 세 개는 어떤 거야 도대체 그죠?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서칭해서 그 미쉐린 가이드 책자를 보고 이제 거기 보면 연락처라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그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쪽에 셰프든 아니면 레스토랑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메일을 문무할 정도로 막 그냥 뭐 될 때까지 해보다가 보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네. 예.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한식을 고집하시면서 그 어렵다는 미슐랭 원스타 셰프가 되셨어요, 그죠? 네. 그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인정받을 사실 꿈에 그리던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한테 바이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네. 이런 것을 보고 또 공부하고 찾아다녔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아, 한국에 또 미슐린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네. 미슐린이 한국에 처음 네.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최초죠. 네. 한국에서 최초로 미슐린 스타를 받는 그런 영예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기가 불량하고 그 순간 지나왔던 모든 그 어려웠던 일들이라든지 힘든 과정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한테 기쁨이면서 책임감도 느끼시겠어요? 네, 책임감도 느끼고 그 안에 사실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셰프들이 있고 뭐 레스토랑들이 있습니까? 뭐 쉽진 않은 일이에요. 한식 세계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뭐 외국에 이제 다 많이들 나가 보시니까 네. 나가 보시면 네. 오히려 뭐 일식이나 중식 심지어는 베트남 식당도 많은데 네. 뭐 정말 유럽의 뒷골목에 가도 베트남 식당이 네, 있을 정도인데 네. 한식은 아직 그렇게 가려면 멀었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네. 지금 많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한식 세계화 안 되는 게? 아, 뭐 한식 세계화의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한식이 문제가 있어서 세계화가 안 되는 아니면 뭘 잘못해서 아니고 어떤 정책을 잘못해서 뭐 정책도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나라의 식문화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세계적인 또 트렌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식은 정말 어느 나라 음식보다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요즘에 또 건강식이라고 많이 인정을 받잖아요. 진짜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만 경험을 한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만족도가 네. 실제로 높고 저희도 보면 외국분들 손님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다 만족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알려지기만 하면 경험만 시켜주면 괜찮겠는데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장만 마련된다면 또 한식당들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고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식의 접근 방법으로 좀 과감하게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좀 색다르게 하고 한식도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한다든지 뭐 네. 서비스를 달리한다든지 뭐 포장을 달리하다 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우리 이제 유현수 셰프는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고 네. 새로운 한식을 더 무슨 뭐 포장술 맛뿐만 아니고 네. 뭔가 시도하고 계속 해 그렇죠. 나가실 네. 계획이신가요? 계속 뭐 셰프는 정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좋은 직업이에요. 예, 계속 네. 뭐 끊임없이 네. 예. 예, 저에게는 뭐 어쨌든 한식이라는 것이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예,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예, 계속 뭔가 이 한식 분야에서 뭔가 계속 발전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출연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보도 네. 이렇게 드립니다. 유현수에게 한식이란 뭡니까? 아 저에게 네. 한식이란 네. 아까 뭐 숙명과 같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의 어떤 화두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예, 뭔가 이렇게 한식이라는 것이 또 저에게 준 그 또 네. 제가 풀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앞으로 계속 화두로 삼고 예, 인생을 나가면서 한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또 정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많이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강원도 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원주 분들은 더,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유현수 셰프를. 예. 하여튼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 네. 앞으로 정말로 우리 한식이 정말 전 세계인이 즐긴다는 이태리 음식이나 프랑스식처럼 네.
정말 온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